요 전명주하고 정명주하고 구대성경 하면 우리는 법화경, 화엄경 만났으니까 이제 세세생생 공부할 거리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 딴데 기웃거릴 필요 없어. 여시지인의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이며 이에 가히 위하여 설할 것이며 소승경전에 다 집착한 사람에게 이 대승경전 설하면은요 진짜 비방만 합니다. 그런 수가 있어요. 그 마음을 열고 딱 받아들이고 아 내가 믿는 거 하고 다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면은 괜찮은데 바로 비방하거든. 그럼 이제 구원만 짓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다 쓰셨죠? 그한줄반 역시 저 다음 줄 끝에까지 읽겠습니다. 약인 무진하야 질직 유연하며 상민 일체하고 공경 제불하면 여시지내 내가 위설이며 그렇습니다. 약인무진하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심이 없어가지고 화를 낼줄 모른다. 참 이거 중요한 거죠. 화안 내는 사람 참 드무는데 그래서 이제 화엄경 그 정형품을 여러분들 받아보셨죠? 보현 행원품은 저 마지막 권이고, 보현 행품이 39권째인가.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이 진심을 내면은, 100만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.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금강산 돈도암 이야기를 거기다 이제 그 책에다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, 만약 사람이 진심이 없을 것 같으면 화를 안 내면은 화만 안 내도 참 좋은 사람이죠. 질직유연이라 아주 질박하고 아주 정직하고 또 부드러워. 사람이 부드럽고 정직하기만 하고 부드럽지 아니하면 또 곤란하죠. 부드럽긴 한데 사기 잘 치고 막 그냥 정직하지 못하고.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다. 그 질직하고 유연해야 돼. 유연해. 사기 잘친 사람들이 보통 유연하긴 하지. 근데 나중에 엉뚱하게 또 이제 사기 친다고. 그 질직하다는 말은 아주 사람이 반듯하고 정직하고 곧고, 바탕이 아주 순수하고 그래야 돼요. 그리고 부드럽기도 하고, 인간성이 부드럽기도 하고. 그냥 단순하게 정직하기만 하고, 아무 뭐 부드러움이 없고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참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줘. 피해는 안 주는데 같이 살기는 참 곤란한 사람이야. 피해는 안 줘서 착하긴 해. 근데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. 그래서 뭐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그런 말 있죠. 그 참, 전부 경전에 있는 말씀이라 하며, 상민일체하고 항상 어엿비 여긴다. 일체 중생들을. 모든 사람들을 전부 어엿비 여기는 거예요. 민자가 어엿비 여긴다. 불쌍히 여기다. 연민이 여기다. 그런 뜻이에요. 그 대승불교는 바로 이겁니다. 나 말고 다른 사람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자식을 둔 어머니는, 자식 생각부터 먼저 하죠. 뭐, 입을 게 생기거나, 먹을 게 생기거나, 뭐,
뭐 비가 오거나 해가 뜨거나 뭐 날씨가 좋든 나쁘든 어디 아름다운 경치를 보건 간에 무조건 자식부터 생각하는 거야.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생활이 풍요로워졌으니까 그렇다 손치지만 옛날에 어렵게 살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. 그래서 보살은 항상 일체 중생들을 염려하고 공경 제불이라. 그래 아래 사람들만 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위로는 또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. 일체 중생을 또 나아가서 부처님처럼 공경하기도 하고. 공경 제불할 것 같으면 여시지내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하며 이해가 이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해 줄 것이냐. 그래 이제 이 소승불교는 상민일체 공경 제불이 이게 없어요. 이게 없습니다.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 뭐 불교 TV라든지 이런 데서 그 소승불교, 남왕불교, 근본불교 이게 전부 같은 말인데. 그런 그 강의를 하는 것을 많이 소개를 합니다. 사실은 내가 그 TV를 만약에 운영할 것 같으면 그런 거 아예 방영을 안할 거예요, 나는. 아예 소승불교, 근본불교를 방영을 안할 겁니다. 아예 안할 건데,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, 막 아무거나 방영을 막 하는 거야. 그런데 이제 방영한 덕택에 우리는 공부하기는 좋지. 내가 아주 열심히 듣거든요, 그 사람들.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가. 평생 거기 가서 아주 힘들게 애써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그 들어보면은 그 뜻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소승불교는 과연 소승불교구나. 어째서 소승불교라고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비방을 했는가. 소승불교하고 같이 놀지도 말라고 왜 그렇게 했는가를 알게 되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점은 있어요. 근데 보면 상민일체 공경 제불이 싹 빠져버렸어. 그저 호흡 관찰하고 가만히 호흡 관찰하고. 지금 저기 저 뭡니까 우리가 인과를 몰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과를 몰라가지고 엊그저께 내가 들은 건데 고추를 심어놨는데 고추씨를 그저 모종 심어놓은 걸다 뽑아갔다는 거예요. 그거 다 뽑아가서 얼마 되게 된다고 그거. 고추 모종 한밭 가득이 심어놓은 거, 그거 뭐 3만 원치 심었다든가, 얼마 심었다든가, 그거 다 뽑아가봤자 얼마 되겠어요. 근데 그거 한 3만 원치 사다가 밭 갈아가지고 거기서 겨우 심어놓은 걸, 그걸 뽑아간다니까. 이 세상에 이렇게 인과를 몰라가지고,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야. 근데 그 호흡만 관찰하고 앉아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, 그래. 세상에 그런데.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인과법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야지. 그것뿐입니까? 가을 되면은 추수해서 늘어놓은 거다 걷어가잖아요. 또 벼를 베가기도 한다. 베가기도 하고 늘어놓은 거또 나라 이렇게 걷어놓으면은 그 추럭 가지고 와서 싣고 가기도 하고. 세상이 이렇게 험한 거예요. 이런데 호흡만 관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? 근데 끊임없이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. 호흡만 관찰하고, 들어가는 쉼 내쉬고, 나가는 쉼 내쉬고, 이렇게 하라고. 이렇게, 관찰하고 있는 거야. 상민일체가 없어. 싹 빠져버렸어. 그러니까 대승불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용수보살, 망용보살 이런 이들이 사정없이 그냥,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? 소승불교에 비방하는 거예요. 부불법 외도라고. 불법에 붙어서 사는 외도라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 여기도 보면 대승경제를 구하라고 그랬고 상민일체 공경제불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라. 여기 모든 부처님이라고 해서 석가모니가 아니야. 석가모니도 그 속에 포함돼. 그렇지만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공경하라는 이런 뜻이라. 이게 대승불교 사상이야. 그 소승불교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어. 석가모니 한 분뿐이야. 그 사람들은 아무리 뭐 수행을 잘해가지고 천번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아라한밖에 안 돼. 아라한밖에 안 돼. 아라한 뭐예요? 은공, 공양받을 만하다 이 뜻이라. 공양받을 만.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하고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상민일체하고 공경제불하며
이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.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 잘 해가지고 대승불교 부처님의 참다운 뜻에 대한 그런 무장을 제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불법을 세상에 피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. 여기까지 쓰시겠습니다. 법화경을 하면 공부하면 막 열나. 소선불교하고 그 관계를 이야기해놨기 때문에. 야인 무진하야. 고추모종을 그렇게 심어 놓은 걸 그거 뽑아가가지고 자기 그 저기 밭에다 심어가지고 참 숨이 막힐 일이지. 야인 무진하야 질직 유연하며. 질직 유연하냐. 질직 유연 참 좋죠. 상민일체하고 항상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일치하고 공경제불 하면 여시주인의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이며 이해가 이 위하여 설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. 부유 불자가 대중 중에 이 청정심으로 종종 인연과 비유 은사로 설법 무해하면 여시진의
내가 위설이며 그렇습니다. 부유불자가 다시 또 어떤 불자가 있어 우리 모두 다 해당됩니다. 이 불자라고 하는 우리 전 불자라고 그러잖아요. 부처님의 아들 딸 이런 뜻이라 그래서 이제 성을 우리 불자들끼리 그 무슨 관계에 있을 때는 석 누구누구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. 꼭 출가한 사람만이 석시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불자들은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. 그래서 석 누구누구 하라고 그렇게 이제 했더니 우리 저기 저 염화시라고 하는 카페 안에는 그래도 석씨가 여럿이 있어. 들어와서 석 누구누구 해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. 자기 이름 앞에다가 석 누구누구 해가지고 거기서나 써보지 어디서 쓸 거예요. 어디서. 그전에 그 저기 저 우리 불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옛날 스님들도 이제 있어가지고 그렇게 딱 정했거든요. 스님들은 무조건 석시라고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 청담 스님이라고 지금 여러 해 전에 아주 큰 스님이 계셨어요. 종경도 지내고 총무원장도 지내고 뭐 아주 유명한 분이라 근데 그 스님은 명함에다가 아주 그 치문에 그 구절을 안 배웠는가 석시라고 하는 이름을 쓰라고 하는 성을 바꿔서 그래 쓰라고 하는 것을 안 배웠는지 하여튼 큰 스님도 뭐 그런 거 못 배울 수도 있으니까 안 배웠는지 명함에다 이청담이라고 늘 찍어서 다녔어. 이청담이라고. 그래 그 스님 육한장 탁 짓고 막 아주 그냥 가사장성 항상 있고 차를 타고 뭐 시내버스를 타든지 뭘 하든지 무조건 가사장성 있고 육한장 짓고 그래 다니거든요. 그게 조금 이상해. 그렇게 불편하게 모양을 그래 갖춰야 되나? 그래 하여튼 그래갖고 저기 저 대만에선가 어디 저 그 승려 대회가 있었는데 그 가서 그 명함을 내밀어서 이청담 하니까 아주 근사하게 스님으로 차려입었거든. 근데 명함을 딱 내미니까. 그 안내하는 사람이 명함을 딱 받아보면 저 밑에 처사들인데 가서 앉혀버리는 거야. 데리고 가서 거기다. 이청담, 그냥 일반 신도구나. 그래야 한 거야. 일반 신도구나. 스님이 아니고 일반 신도구나. 저쪽에 와서 앉혀. 그런 수문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갖고 막 그냥 뭐 우리나라에 그냥 스님들 사회에 파탁이 알려져가지고 여러분들 명함, 석 누구누구라고 하면은 스님들 자리에 같이 앉힐 거야. 왜냐? 일본 스님들은 전부 머리 기르고 다 그 했잖아요. 그 다 스님이잖아. 그 외모 가지고는 모르는 거야, 이게. 명함 보고 아는 거지. 일본 스님들은 전부 그 승복, 특별히 머리 깎은 사람들은 며칠 안 되고 거의 다 그 사회 사람들하고 그 복장이 똑같거든요. 그래도 아주 그 뭐 아주 세상에서 아주 대접받는 스님들이라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많거든요. 세계적으로.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청담 스님이. 그 무슨 수모야 그래. 아주 폼은 한껏 쟀는데 명함에다 이청담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러면 저 밑에 갔다가 저 일반인들 앉는 데다 거기다가 앉힌 거예요.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아무튼 불자가 우리 불자는 무조건 석시입니다. 이런 자리에서나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. 다른 자리에서 다른 법회에서는 이런 소리 못 듣습니다. 대중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종종 인연과 가지가지 인연과 봐요. 법문하는데 첫째 인연 이야기가 나오잖아. 이게 인과 인연 연기 같은 뜻이거든요. 인연, 인연과보, 연기, 인연으로 생기고 인연으로 소멸한다. 우리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? 전부 내가 과거에 지은 인연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을 얻게 되었고 남자가 된 까닭도 여자가 된 까닭도 뭐 얼굴이 어떻게 생긴 까닭도 전부가 내가 왜 부산에 사는가?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인연과보가 개재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. 전부 인연의 이치로 그렇게 된 거예요. 참 그 이치 하나 그 발견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는 아주
큰 아주 그 큰 공덕이라. 그래 가지가지 인연, 인연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까? 그 뭐 식물들도 보면은 꽃이 피는데도 뭐 흰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고 무슨 볼록스름한 분홍색 꽃도 피고 뭐 별별 꽃이 다 피잖아요. 그게 전부가 고로한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연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어서 그래. 그래 종종 인연이야. 그리고 비유, 뭘 깨우치려면 부처님도 비유를 잘 들었거든요. 여기 또 법화경 특히 법화 치르라 해가지고 일곱 가지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? 비유와 은사로서. 그래 이제 은사라고 한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인데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라. 음성이 교화의 근본체가 된다 해서 말의 역할이 제일 큽니다. 뭐니 뭐니 해도 사람 깨우치는 데는 설명하는 게 제일이에요. 그 요즘은 또 이제 문자를 이제 쓰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. 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그건 뭐 말할 것 없이 좋은 거고. 설법무해하면 종종 인연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설법 속에는 인과 이치, 인연 이치, 연기 이치가 꼭 그 속에 끼어들어야 돼요. 그게 들어있어야 돼. 그건 뭐 꼼짝 못하니까 인연 이치를 설명하면은 꼼짝 못하니까 누구든지. 그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에 왜 앞에 이렇게 앉았냐. 내가 처음에 오자마자 이 자리가 좋아서 여기 앉기 시작하니까 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. 그 자리 비워놓는 거야. 이것도 하나의 인연이야. 그 나름대로 인연인 거라. 왜 사람마다 다 그 머리 모양이 다 달라. 내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제일 아름답게 보이니까. 자기 보는 대로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 머리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요. 전부 이것도 인연 관계야. 세상 전부 인연 빼버리면 이야기가 없어요. 그래서 비유도 들고 설득시키려면 비유도 들고 말도 하고 그래서 설법무에 설법하는데 걸림이 없을 것 같으며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이라. 이 법화경은 마지막 설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 함부로 설할 것이 못 된다. 이런 사람들이 법화경 공부할 자격이 있다. 그래 여세 지인의 이해가이 위하여 설할 것이며 그렇습니다. 또 쓰시겠습니다. 쓰면서 또 생각합니다. 부유 불자가 다시 어떤 불자가 불자가 대중 가운데 대중들 가운데서 이 청정심으로 종종 인연과 가지가지 인연과
사경해 오신 분들 가만 보니까 지금 해온 거 보면은 이야 어떻게 저렇게 잘 쓰는가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렇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돼. 얼마 전만 하더라도 겨우겨우 썼는데 글쎄 인연이 성숙해가지고 그렇게 잘 쓰게 됐더라고요. 그 전부 인연돌입니다. 종종인연과 비유원사로 비유언사로 설법무에 하면은 여시 지인의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이면 또 그 다음에는 두 줄 반을 같이 읽겠습니다. 두 줄 반. 야교 비구가 위일체지하야 사방구구하야 합장정수하며 단락수지 대성경전하고 내지불수 여경일개 얻은 여시지인의 내가 위설이며 그랬습니다. 만약에 어떤 비구가 이건 출가한 스님들을 비구라고 그러죠. 대개는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할 때는 불자 아니면 보살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이제 일반 뭐 출가 제가 다 포함되고 특별히 이제 비구를 지칭할 때는 이제 출가한 사람 지칭할 때 이렇게 야규 비구가 만약에 어떤 비구가 위일체지하야 일체지를 위해서 일체지는 이제 일체 것을 꿰뚫어 아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일체지 이런 표현을 잘 써요. 일체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방구법하야 사방으로 법을 구해서 여기저기 뭐 인연 따라서 어디 또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훌륭한 스승 따라서 가서 이제 법을 구한다 이 말이지. 합장 정수하며 법을 구해서 합장해서 이마에 받들어 가지며 합장하고 받들어 가니 그게 이제 그 법을 존중하는 어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합장 정수하며 그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모인 장소에서 이제 정말 신심나고 부처님의 아주 그 법이
그대로 잘 전해지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우리 불자들은 자연스럽게 합장이 돼요. 합장이 돼서 합장하는 자세로 이제 듣는 그런 경우를.